코리아 해피스데이 소봉장 해피스데이 이카판 1번 연주의 시간이 아침 7시입니다. 예, 아침 7시 저희들이 나와 있는 이곳은 전남 목포 국제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김 선생님, 예. 우리 이승훈 씨 패션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컬러풀하게 나름대로 오늘 노란색, 예, 뭐 이렇게 뭐. 근데 그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란색이 있고 니런색이 있거든요. 아니 이게 우리 그 이승기 씨랑 둘이 한번 서보세요. 이게. 네. 이상하게 두 분이 묘하게.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자막에 나가면 이렇게 청담동 보이고요. 예. 시골에서 청담동 보이를 보고. 근데 이게 모자가 그냥 네. 모자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좋은 제품들은요. 이게 양쪽 길이가 맞습니다. 길이가 이게 돼요. 전하,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닙니다. 아. 가락국수를 먹으면서 기차를 놓쳤던 우리의 정민이 지금 논산올림소에서 예. 열심히 지금 예 편지라도 한번 써야 되지 않아요? 예? 편지 그 훈련병 때는 편지 하나 받는 게 진짜 큰 기쁨이라던데 지금 편지를 보려면요 받을 때쯤에 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공익이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면 예 집에 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1박 2일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예. 예, 참 저희들이 될 만하면 또 사람들이 나가고 이런 한단의 예정을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잡초 같은 1박 2일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찬스로 떠다시 엄청난 인물형 입에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내가 볼 때는요 어떻게 힘들어야 되냐면 잠시 동안 자기가 뭐 갑자기 어떤 시드름을 받았는지 영화에 연기에 미쳐가지고 잠시 외도를 했는데 말이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쪽에 대동산 그쪽에 안 어울리잖아요. 청룡 영화상에 어울립니까? 그쪽으로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우리 충무로에 살짝 이렇게 빠져가지고 많은 우리 예능인들이 근심 걱정이 많았던 마린 필립스 MC. 야! 컴온! 가요계 예능계 예능계 진정한 선수 너랑 우리들의 MC! 상군이 한테 벌써 원숭이 한 마리가 뛰어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예, 야, 개와 원숭이 개눈질을 했거든요. 솔직하게 1박 2일 하기 전부터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네. 하하가 뜬 이후에 TV를 안 봤어요. 시켜가지고 제가 또 몽이보다 제가 형이잖아요. 한 살 형이에요. 네, 그렇죠. 또 이 가요계의 서른 명 형이자 또 선배로서 정말 우리 몽이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적극적이고 네.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오.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챙겨요. 네? 진짜 최고. 정말로 인간성 좋게 소문난 친구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자면, 너무 나대지 마. 집에서 하기 힘들어. 벤츠 치질 않아. 아, 나 사원 진짜 같이 갈까 봐요. 이곳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저 푸른 바다를 건너게 될 텐데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냐? 저쪽을 봐주시죠. 바로 저기입니다. 장관할로 장관할지 멀미하고 안 먹었는데 멀미하지 않을까요? 아까 보니까 진짜
어때요? 날씨가? 좀 이제 안 좋아요. 뭘 안 좋아요? 아. 오늘 바다 가기 정말 그래. 어, 진짜요? 어. 나 배멀미 하는데. 오, 출발해요, 바로. 바로 출발하는데요, 그냥? 오, 오. 바로 출발해, 그냥. 안내방송도 없이 바로 출발해. 네, 냉정하다. 야, 우리 조그만 데 가서 큰일 날 뻔했다, 그치? 잘게 있어! 시원하지 않아요? 춥지 않고? 아, 시원해요. 개운해요. 아, 개운하지 않아요? 네. 와, 시원하다, 그냥. 형, 우마마 흐르는데 뭐가 시원해요. 에로 한 240km가 한 4시간을 넘게 배를 타고 가게 돼요.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다 공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멀미 할 수 없어요. 멀미한 세계를 제작진이 준비를 했답니다. 세계? 세계? 6명인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쁘라고 이러고 있으면 방송은 건강해야 하잖아요. 건강해야 방송을 하죠. 그래도 준비한 멀미한 게 3개밖에 없대요. 야, 뭐라든 들어가자고요. 춥다 했잖아요. 처음에 시원했어, 진짜. 형 눈까지 빨개요. 진짜 너무 추워, 지금. 우와. 어, 골이 띵하네. 조명을 이런 데 쓰는 거구나. 그치, 어. 제가 진작에 들어오자 했잖아요. 골이 띵해. 뭐 안 주냐? 화장실 주무세요. 냉동, 냉동. 냉동 되지. 지금 뭐. 어, 여기 자꾸 부담 올라 있잖아요. 부지런 지시거든요. 상근아. 그냥 자연과 맞춰서 이런 행동들. 상근아. 쉽게 적어.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져, 이제 점점 지나면. 응. 만사가 다 귀찮아져. 그때 진정한 웃음이 나온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남해고소. 아, 편하게 앉아가요. 아, 에이. 뭐. 아니, 왜 멀미 걱정을 왜 입고 힘들었어요? 아이고. 뭐, 벌써 눈이 어떡해. 벌써 눈이 어떡해. 저는 나름 대처법에 대처법. 형 모르시죠? 형은 편하게 앉아가세요. 지금 앞바다 쪽이라서 좀 잔잔한 편이래요. 한 시간 동안 잔잔하지. 이게 잔잔한 거예요? 어. 지금 파도 높이가 지금 3.5m래요. 꼭 먹어야겠다, 멀미야. 아이고, 바로 시작하죠. 그러면 팀을 나눠가지고 어차피 3명이니까 뭐 할 걸 또 찾아서 이걸 또 어, 내가 찾아보면 돼, 또 찾아가지고. 형님, 간지럼 참깨 할래요? 간지럼 참깨. 저는 진짜 잘 못해요. 근데 뭐 쉽지 않게 찾겠네. 아, 해봐, 해봐, 한번 해봐. 어느 정도인지. 아니, 간지럼 여기.